북연수를 처음 본 건 이거 돌려줘야 돼? 그럴 리가. 말도 안 되게 예쁜 거죠. 근데 그건 내 눈에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. 나 여자친구 생겼어. 그런데 뭐 문제는 없어요. 저는 그냥 한 걸음 빠져 있으면 돼요. 김지윤이랑 꼭 살려보자. 우연의 상황은 최대한 차단하기.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기. 그런데 모든 게 계획대로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쯤 선배 이 작품 하기로 한 게 북연수 씨 때문인가요? 다시 그렇게 나타났어요, 북연수. 통제를 벗어난 위험 요소로 지금처럼. 그런데 어차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면 계획이 꼭 있어야 할 것. 너 연수한테 연락 없어? 더 끼어드는 게 아닌데. 너 괜히 미안해서 피하는 거잖아. 어제 그 일 별로 상관없었잖아. 애초에 일하고는 상관없이 화낸 거잖아. 연수가 그 일을 알고 계획했을 애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을 테고. 괜히 연수한테 그동안에 화풀이한 거잖아. 하지 않아도 될 말인데. 미련 때문인 거 보인다고 다.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걸까요? 너 아직 채용 좋아하냐? 뭘 확인하고 싶은 걸까요? 궁금한 게 뭔데? 선배 구현수 씨 좋아해요? 구현수 좋아하지 김PD. 그냥 안 물어보려고? 뭘 아는 거야? 씨.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려고. 여자친구 깨워서 한번 갔다 와봐. 네, 감사합니다. 누가 그러더라. 내 카메라엔 그렇게 감정이 담겨 있다고? 네 생각도 그래? 글쎄. 잘 모르겠네. 말하지 말라는 거네. 알고 싶지 않으니까 입 닫으라는 거네. 그치? 뭐 할 말 있어서 왔나 본데? 응.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되냐? 나 구견수 다시 만나. 아, 난 선택권이 없구나. 이럴 줄은 알았는데. 좀 서운하긴 하네. 혼자 좋아하는 거 그거 처음엔 힘들다. 그 다음엔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. 나중엔 그마저도 괜찮아져요. 언제쯤 끝나는데? 지훈아, 너 왜 나 안 봐? 말 이 짝사랑이 끝이 있는 거라면 시간이 좀 필요해. 그 끝이 지금쯤이었으면 좋겠어요. 내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. 선배의 결말은 뭐예요? 김지우? 글쎄, 연수야. 난 영화 아니고 다큐라. 솔드아웃된 위시리스트.